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그 가운데 또 어제는 5.18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감동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아주 말씀,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저희 출연자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를 언론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분이시고 저희 이슈가 많아서 오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삼행시 대신에 그냥 바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갑장이신 민원연의 김유진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타파 개국본의 고문 자문 변호사시죠? 김지미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막 갖다 붙입니다, 그냥. 아, 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첫 출연하셔서 아주 센세이션한 돌풍을, 선풍을 일으키셨던 우리 민원연의 신미희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슴 속에 늘 살아있는 콩그레스맨, 최고의 희망을 담은 미니. 최민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께. 기대고자 한다고요? 네. 아, 네. 네, 우리한테 기대된다고. 네. 기대고도 싶고 기대도 네. 됩니다. Lean on me. Lean on me. 갑장. 네. 팝송에 한 구절을 불렀는데 왜 반응이 없으세요? 딴 생각 좀 하세요. 딴 생각을 하시죠? 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생각하는데. 자, 오늘 세 가지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제 5.18 40주년 때 처음으로 광주 묘역이 아닌 정말 최후의 한거지였던 전남 도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민들이 또 그걸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 앞에서 5.18을 또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왜곡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윤미향 당선인이 여전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정의기억 연대에 관한 주류 신문들의 보도가 아주 파상적입니다. 이 보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정치적으로 우리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조작 사건, 정말 온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었구나, 그리고 무도한 사법부였구나, 무도한 검찰이었구나, 이거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죠. 김진 변호사님. 김진이요? 김지미. 이름이 바뀌었네. 맞죠? 김지미 변호사님. 아, 네. 5.18 왜곡방지법. 네, 5.18 왜곡방지법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지만 5.18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뭐 내용은 뭐 큰 건 없고 제 8조 뭐 2조와 8조를 추가하는 이제 형식이었는데, 예. 이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작년 2월 달에 2월 8일 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무슨 간담회 형식의 행사를 여는데, 그때 이제 주최한 사람들이 김진태, 이종명, 뭐 그다음에 김순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5.18 이제 기존의 5.18에 대한 어떤 왜곡 된 시각을 가진 발언들이 다수 등장을 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뭐 기존에 얘기되어 왔던 그런 거예요. 북한군 뭐 침투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좌파의 선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김순례 의원은 그 세금, 그러니까 그 유공자, 국가 유공자들, 민자 유공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제기를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하죠.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뭐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옮기기도 하죠. 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에 대한 징계안도 나중에 예. 그 결의가 되고, 뭐 형사 고소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징계도 받는데 그게 이제 순방망이 징계가 되는 그런 쭉 과정이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그때 여야 사당이 같이 합의를 해서 이러한 5.18 왜곡 보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5.18 왜곡 방지법을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예. 해서 2월 22일 날 발의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 총 166명이 이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니까 여야 사당이 합의한 게 맞죠. 근데 기존에도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은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어요. 네.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여야 사당 166명이라는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었죠. 예. 근데
의안정보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월 22일 날 발의를 하고 법사위 넘어가고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회의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정말 회의적이네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번 그 40주년 때도 그런데 예. 비슷한 움직임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제 그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이 확대 재생산 되는 거죠. 이런 왜곡 발언들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는 뭐 주호영 대표가 가서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하고 약간 선을 긋는 예. 예,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왜곡 발언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형사 처벌을 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제 분위기 자체를 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옳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고 그러면 예. 핵심적으로 지금 슈퍼 여당이 된 이 마당에 네. 이번 21대에 넘어가면 의지만 갖고는 분명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사실은 뭐 제 생각은 20대 때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뭐 검찰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예, 전국이 이어지면서 아마 얹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분명히 또 발의가 될 테고 여당의 힘으로만으로도 당연히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환경은 더 좋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이제 우려가 더 있어요. 사실 네. 그것도 맞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되는 게 독일의 국민선동죄가 있습니다. 독일 형법의 130조 3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가 되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이런 방식의 법률들은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뭐 유럽에서 나치를 경험한 국가들 예. 또 직접 경험하지 않은 뭐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도 이러한 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이미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부 위헌 소지를 다 각 나라에서 제기를 했겠지만 네네. 역사 정치적으로 또 민의를 대변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중에 소송이야 걸겠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단은 민의를 대변한 국회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실정법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들도 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다시는 이런 그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혹시라도 찬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그 법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징벌적 배상제 얘기를 하면서도 예. 이게 무조건 뭐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보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언론기관에 언론사에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악의성이라는 요건이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독일에서도 무조건 이러한 뭐 왜곡 발언, 역사 왜곡 발언 하는 것에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 평화 혹은 공공의 평온이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이익을 형량을 하는군요, 거기서. 네, 역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케이스가 독일에서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독일 헌재에서. 자, 여기서부터 독일어로 해주세요.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자, 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맥을 끊고 이러세요? 쉬운 말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서 맥이 살아났어, 지금. 그 뭐냐면, 독일의 나치 할머니라고 불리는 1929년생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친나치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던 할머니이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선동죄에 의해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형사처벌을 한 것은 독일 기본법,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독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명, 또 이제 그 독일의 다른 그 유튜버 같은 사람이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벌금형을 받아요. 똑같이 헌법소원을 냈죠. 근데 독일 헌재가 같은 날 선고를 했는데 이 나치 할머니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이 남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어요. 같은 날. 예. 예,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공공의 평온, 공공의 평화라는 요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발언이 역사를 부정하는 혹은 왜곡하는 이러한 발언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포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데 이 나치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처벌이 정당하다라고 봤느냐. 나치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없을 만큼 확실시되는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난 일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포섭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예, 선고를 그 결정 이유를 내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5.18 왜곡법 같은 왜곡 방지법, 뭐 혹은 처벌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5.18과 관련된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것들을 좀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거죠. 이제 너무 길어서 김유진 처장이 이걸 모니터했대요. 어허. 그랬더니 너무 길게 발제가 되면 그렇다 해서 끼어듭니다. 아, 이제 핵심은 알겠는데 네. 이것이 법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사법 절차를 거쳐야 돼서 검경이 사법 절차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당연히 최종 결정은 사법부에서 하겠죠, 역시.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5.18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다는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세요. 미통당 쪽 대통령이세요. 그렇죠. 3당 합당으로 당선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아까 나치 할머니의 발언처럼 예를 들면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이 5.18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면서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북한군의 첩자라든지 뭐 북한군과 DJ가 합작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들은 사실은 왜곡 대상, 왜곡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가 예를 들면 국채를 부정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 과거 일부 의원들이 과다하게 주장을 했었죠. 이게 웃기는 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민주당 쪽이었어요. 진보 쪽. 예. 그런데 꼭 이런 문제만 터지면 보수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오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저렇게 복잡하고 낱마처럼 얽혀있는 사건을 이렇게 잘 비교해서 딱 핵심을 잡아주셨잖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도 대한민국 정치, 언론, 사회 상황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유사품이 있습니다. 유사품. 힘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건 안 됩니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걸 들어주시고 저희가 주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인데 주도를 이렇게 해주시면서도 각 주제에 대해서 네 분께서 조금씩 보충 내지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미 초장님도 이 5.18 외국 방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꼭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지요? 아, 네. 여기는 아직 생각을 숙제를 못 해왔어요. 네, 아무 생각이 이쪽 건 없죠.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언론 보조만. 네. 그럼 우리 네 저희 갑장이신 김유진 이사님. 그러니까 이 법안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요. 역사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고정시킬 수 있느냐? 예, 역사 해석은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역사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얼핏 그럴 듯합니다만. 그렇죠. 저 근데 이제 이거 뭐 앞서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 해석의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한원 씨나 뭐 탈북하신 일부의 그 분들께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북한군이 이제 침투를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 희생자였던 분들을 북한 군인으로 지목을 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제대로 처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죽고 다치고 이렇게 가족이 뭐 희생당한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예. 심지어 이제 북한군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모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처벌되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이제 가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법이 예를 들면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살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희생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뭐 이렇게 특수 부대와 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다라는 식의 모욕과 어떤
혐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규제,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 신미 처장님 갑자기 네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아 이제 들어왔어요. 네. 아니 이 법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렇게 무차별적인 이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차별 발언들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부각이 돼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예. 그래서 더 왜곡을 부추기고 언론들은 본인들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언어는 인사의 발언을 주장을 그 자기네 따왔다. 네,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에 숨어서 저널리즘. 네, 숨어서 이런 것들을 양산을 했는데 정말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예, 무책임한 그런 언론의 보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자, 김지민 변호사님,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나치가 반인륜적 범죄고 전쟁 범죄니까 네. 이것은 이제 평가가 끝난 것이고 실제 유럽에서도 실정법으로 제정된 나라가 많고 우리도 21대에 가서는 분명히 통과될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왜 그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 5.18 왜곡 발언의 대표 주자격인 사람이 지만원 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만원 씨는 지금 계속 발언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였어요. 심지어는 뭐 그 일명 광수 시리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고 이 예전에 5.18 당시의 사진과 지금 북한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사진을 비교하면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뭐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그 핵심 인사들이 다 광주에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18 유가족들이 이제 지금 현재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거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실제로 지금 배상 그리고 민사도 걸었고요. 그래서 2억 2천만 원 정도 배상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게재했던 글들을 슬며시 지금 다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명예훼손으로 벌금 얼마 정도 받고 뭐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사실은 그 가해한 사람의 자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규제가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지금 이 법 이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해석의 문제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페북을 보다 보니까 오늘인가 박범계 의원하고 저쪽에 조혜진 의원이 아마 그걸 가지고 방송인 거에서 토론을 했나 봐요. 예, 했습니다. 역시나 조혜진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도 처벌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와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끝난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얘기는 이게 호남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혐오와도 관련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독일에서 플랫폼 사업자 가짜뉴스가 있을 때에는 네네.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네네. 혹은 그 하위인 시행령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 국가에서도 그런 그 법률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게 긴데 핵심만 짧게 독일은 소셜 네트워크 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법률이 있군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가짜 뉴스 뭐 아동 포르노 아니면 뭐 나치를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신고가 접수되고 이것이 인정이 되면 24시간 내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내려야 돼요. 근데 그걸 어겼을 때는 우리 돈으로는 약 한 뭐 65억 정도, 500만 유로 정도까지 이제 상향이니까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짜뉴스가 한참 문제될 때 이런 방식의 법률을 또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다. 예, 네. 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네. 그 책임을 그렇죠. 지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왜 문제가 되냐면 유튜버들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식의 그 영상물들을 많이 올리는데 네. 이 유튜브 자체가 사실 외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계속 삭제 뭐 이런 결정을 내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우리 네. 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5.18과 관련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현재 대표를 대행하는 그 지위도 갖고 있는데
엊그제 어쨌거나 자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대리 사과 형식으로 사과를 했고 광주의 시민들과 몇 마디 말씀도 일단 나눴습니다. 또 언론도 태도가 약간 5.18에 관해서 변화한 것 같은데 역시 슈퍼여당 180석을 만들어낸 우리 민심의 힘일까요? 김유진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슈퍼여당이 탄생한 것과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민통당의 참패.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 그런 것들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변화를 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쉽게 뭐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인데, 이제 그 5.18에 대한 뭐 왜곡이나 폄훼가 단지 몇몇 유튜버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미통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그 의원들 몇 명이, 김진태라든지 뭐 이런 몇 명이 그 발언을 해서 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5.18에 대한 왜곡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간간이 있었습니다. 지만원 씨가 그 2002년부터인가 이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탈북하신 일부의 사람들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북한 특수군의 침투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확산이 돼버렸냐, 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긴 것도 한 영향이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차원에서 5.18에 대한 폄훼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 기억하실 텐데 2009년에 MB 정부 때 이물련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기로 했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심지어 기념식에서 방아타령을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물련 행진곡을 틀지 않는 이유는 이 노래가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보훈처가 주장을 하면서 이물련 행진곡을 재창하지 MB 정부의 않았어요. 보훈처가 그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게 밝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진 건데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2011년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5.18을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야,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로 5.18을 폄훼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일간 베스트 회원들을 데려다가 안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즈음부터 일베에 그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SNS 해요. SNS 요원들이 된 거죠. 네네. 국정원 발이 있고 그렇죠. 또 일베 발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지각 없는 몇몇 인사들의 망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5.18 폄훼 시도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유튜브가 확산되기 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소스를 가장 먼저 이렇게 제공해 준 사람들, TV조선과 채널A였거든요. 예. 뭐 장성민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맞아요. 이런 데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뭐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벌인 소행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죠. 예, 종편에서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대로 했어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소스가 되면서 소스가 되면서 고무시킨 거죠. 서로 따오고 따오고 따오면서 그래놓고 그걸 다시 받아요. 근데 이제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으니까 TV조선과 채널A는 더 이상 나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장이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버려서. 저는 이 5.18이 왜곡되고 폄훼되는 과정들을 보면 몇 사람의 그 뭐 예. 역사인식의 잘못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네네 종편 출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통당이 5.18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갈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통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저는 봐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네. 분명히 발포 책임자 또 헬기 말씀까지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자료가 쌓이면 5.18 당시 미국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책임이 있나도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한번 반드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와서 한 5초씩만 짧게 할게요. 안 돼.
이분에 대해서 참 대.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가훈이 정지, 저의 좌우명이 무소유. 그럼 뭔 말입니까? 무소유요? 무서워. 당신 무서워. 아, 그리고 참 나쁜 민원년입니다.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순실아 얘들 어떡하리. 네. 다음 두 번째로 지나가겠습니다. 우와. 아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서 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 우리 청자분들도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우리 해석 내지 입장을 어떻게 할지 조금씩 갈리고도 있고 걱정들도 많으신데 일단 언론의 보도 태도와 내용이 어떻는지를 한 차례 짚어주시고 또 민주당 내에서 김두관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윤 당선인을 지키자는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수구 언론들이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박범계 의원과 또 이낙연 의원들은 조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 또 박용진 의원까지 이번에 또 합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판단을 못하시고 어제 이총수와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팩트의 입각에서 사안을 보되 이 프레임을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네 분이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윤미향 당선인에 관한 또 정의기억연대에 관한 주류신문들의 보도 태도와 내용을 한번 짚어보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 유명한 당선인 보도는 사실 전형적으로 이 민주 인사나 또는 진보 인사를 공격해왔던 보수 언론들의 방식이 이번에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뭐 어떤 실수나 또는 이제 흠이나 뭐 이런 게 드러나면 누군가 그거를 이제 큰 의혹처럼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의혹의 제기는 이 야당이나 또는 보수 인사나 이런 분들의 이제 주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거를 이 일부 보수 언론들이 또 크게 부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의혹을 하면 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근거를 가지고 여러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받아쓰죠. 그래서 이른바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제 똑같은 소스의 보도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언론계에서는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야생에서 하이에나가 생존하는 법에 먹이가 있으면 그 하이에나들이 그냥 대거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예. 네, 뼈조차 남기지 않고 네, 일순간에 그렇게 이제 소멸을 시켜버리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으로 이 보도를 쏟아냅니다. 의혹 보도를 쏟아내면은요. 그게 이제 또 다시 인터넷에 예, 논쟁과 여론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자가순환이 시작이 되죠. 네. 이러한 보도가 이번에도 윤미향 이 당선자 보도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보도에 관한 자료. 네. 적으신가요? 네. 네. 저 첫 번째는 저희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5월 7일 이후 5월 8일부터 일단 5일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큰 신문이라고 하는 6개 일간지 예. 해봤는데요. 저 보시면 그 보도량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에서요. 빨간 표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위에는 의혹 제기, 그러니까 정의연 관련한 기부금이 뭐 부실 관리됐다.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자가 2015년 한일 합의를 사전에 알았다. 예. 또는 윤미향 당선자 딸 학비에 뭔가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부정적인 보도가 그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정의연이 이제 이러한 그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또 해명을 하는 보도들이 보도입니다. 그리고 아, 예. 예,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와 30년간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3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해서 하기 위해 헌신했던 이 윤미향 당선자와 어떤 갈등이 있는가 이런 배경을 분석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아래인데요.
위에 상단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대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저렇게 하는 보도량에서 빨간 곳이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신문이죠.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안 친숙한데요. 네. 네, 19건. 아주 미워하는데요, 저는. 네, 19건. 정말 가장 많죠. 타협 추정을 불허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곳이 중앙일보입니다. 예. 10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다른 신문사, 경향신문 3건. 네, 그리고 한겨레는 그런 관련한 그러면. 보도가 5일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럼 뭐 한겨레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안 봐서 보도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겨레는 아래를 보면 이번 사건 이런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의혹이 실제로 그 의혹의 배경은 뭔지를 분석을 하려는 노력과 함께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번 사건이 본질과는 상관없이 정치쟁점을 하면서 그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닌 것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보도가 무기 메이셨어 차 드시고. 지금 네. 이게 말하다 보면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아, 네. 한겨레는 그러한 보도가 7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때 차분하게 이 규명이나 반론 차원을 제기를 한 것이고 네. 이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네. 의혹 수준의 이슈를 마구 투척한 수준으로 네. 이렇게 끌고 갔던 되죠. 것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가 전체적으로 뭐 부정적인 보도 뭐 또 그 반론 보도 포함해서 총 요 5일 동안에 6개 일간지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6개의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가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2개가 중앙일보에서 나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앙일보 네. 기사 목록인데요. 오늘 팩트 자료를 정확히 가져오셔서.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 제기하신 게 이 기부금이 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할머니에게 이제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 이거 하나와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윤미향 당선자가 사전에 알았다 이제 이거를 주장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 사전 인지 의혹 관련해서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앙일보는 5일 동안 저렇게 관련 보도를 예, 정말 융단 폭격처럼 네 근데 제목을 보십시오. 2015년 일본사 약속한 10억엔 윤미향은 사전에 알았다. 그 다음에 말 바꾼 윤미향. 그 다음에 윤미향 해명은 거짓. 그 다음에 이 언론들 좋아하는 저 단독이요. 저는 정말 저게 단독인가 저 단독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독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지원금 받으면 배신자 낙인. 단독 위안부 지원금 받으려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네,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 뜻 존중 안 한 윤미향. 네, 이렇게 정말 이거 제목만 보면 아주 부도덕하고 우리 네. 종군 성노예 그분들을 이용하거나 악용한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네, 사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그 책임은 이 책임은 일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외교부 당시에 그렇죠. 외교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부 이 책임이 있는 건데 마치 저렇게 왜곡된 그 당시에 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의 책임이냐 저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러한 보도의 근거가 누구에 의존해 있냐. 이른바 취재 소스가요. 다 익명입니다. 익명 관계자. 과연 그 익명이 누구인지를 밝히질 않고 있는데요. 익명 씨, 무명 씨가 누구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언론들이 늘 한 관계자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 중앙일보가 저렇게 많은 보도를 하면서 주장하는 바는 예.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 매우 정당했다. 라는 또 논조로 흐릅니다. 미리 알고도 인정한 것이니 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어느 나라 신문인지 참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전형적인 이제 이번에 왜곡들이 사실과 다른 그 사안들을 취사 선택해서 특히 당사자의 해명이나 정의원의 해명조차도 본인들의 입맞는 그 사실들만 취사 선택을 해서 또다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뭔가 윤미향 당선자 이 기부금의 부실한 관리 이런 것들은 정의원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또 회계 검증도 받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마치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어떤 뭐 비리나 무슨 착복이 된 것처럼 예. 이렇게 근거도 없이 지속적인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의 보도의 흐름을 보면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혐한 인사들이 해왔던 주장
과 이 유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 대표적인 혐한 인사잖아요. 저는 이영훈 씨라고 부르는데. 네. 네. 이용훈 씨의 네, 주장까지 받아서 대거도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용사 할머니가 처음에 제기하고자 했던 본질은 이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더욱이나 그거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에게도 요구한 거는 그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랑 끝까지 하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지금 사라졌어요. 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 윤미향 당선자 심지어 이제 딸 또 가족까지 이 흠집을 내면서 예, 예 신상털이. 자 여기까지 예. 또 한번 돌겠습니다. 중요한 네. 과제니까 조금 더 어제 오늘 이번 주까지 또 나온 보도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네. 예. 우선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짧게 얘기할게요. 네. 우선 처음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사전 협의 사항을 예. 알고 있었다. 10억 엔을 알았다. 이 부분은 외교부가 그 외교부 TF 관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 단체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거나 알려준 바가 없다. 사실 끝난 거예요. 팩트체크가 된 거고요. 네, 팩트체크 됐는데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이게 한 곳에서 돌아다녀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딸 유학비 건이 있습니다. 예. 이 딸 유학비 건도 그 UCLA 대학원에 가면서 딸의 학비를 보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딸 유학비는 아빠가 받은 아버지가 받은 배보상금으로 했다. 이것도 해명해서 끝났는데 돌아다녀요. 두 개. 예. 그다음에 쉼터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쉼터 관련해서는 첫째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요. 예. 그런데 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횡령이 있었느냐 혹은 자금 유용이 있었느냐 등등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근거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그 비싸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시 시세가 어떻다고 언론에서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핵심은 그 집을 지은 건축주가 총 비용을 7억 드렸고 자기가 그래서 9억 5천만 원에 내놨는데 정대협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7억 5천에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7억 5천이 등기부 등록할 때 가격 같이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매매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의 돈과 등기부 등본의 가액이 같느냐잖아요. 그게 7억 5천으로 같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의혹 뒤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뭐 혹시 그 다운 계약서를 썼을까? 업 계약서. 예. 업 계약서를 썼을까? 뭐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없었다. 지금 일단 거기까지는 취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왜 7억 5천에 있어서 4억 2천에 팔았냐? 이 정 의원이 이 건물을 내는 건 2016년. 그런데 안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때 6억 5천에 내놨대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 때문에. 예. 그리고 화장터가 거기 들어오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터는 결과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떨어진 땅값이 다시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억 2천 정도는 초기엔 비싸게 샀지만 지금은 적정가로 판 거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 의원이 예. 우리가 돈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어쨌든 돈을 잃은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죠. 그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예. 그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에 경매를 받아요 집을. 그래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사게 되냐면 아파트 경매를 받았어요. 그럼 기존에 살던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예.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받고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내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적금을 깨고 주변에서 빌린 거예요. 예, 자 네. 저기서 네. 저는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늘 혼수 상태인지 혼수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네. 김모 씨가 지금 아직은 의원입니다. 강서구의 의원이신데 이번에 못 나오고 떨어졌죠. 본인이 이제 이 혼수 성태 씨가 1가구 2주택 부동산법 위반인 것처럼 몰고 지금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경매를 받은 것은 2012년, 집을 판 건 2013년.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건데 예. 그 이유가 축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1억 9천여만 원에 팔립니다. 근데 본래 이 집은 2억 이상 받아야 되는 집인데 이게 이제 돈 빌리고 이랬으니까 이자 압박도 있고 그래서 빨리 판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윤미향 당선인은 이 집을 팔아서 과거 집을 경매 받은 집을 산 게 맞아요. 지난해 시차가? 예, 그런데 시차가 이런 일은 흔히 있는 거죠. 돈이 안 돼서 이렇게 맞고 이런 거. 근데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뭐 거기에 예. 나와서 이 집 팔아서 경매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해명이 틀렸다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말을 듣던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바로 제가 해명한 이런 사안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기 사는 지역 안 묻겠습니다. 여러 애청자분들도 지금 수천 명이 돌아오시고 특히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한 게 제가 한 번도 군자금 얘기는 안 꼽는데 지금 군자금이 제가 방송한 언알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알찬 방송을 지금 해주셔서. 아, 자화자찬이시군요. 아니, 이분, 저는 지금 하니까 저할 때는 군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희들 뭐 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1억 9천. 뭐 이거 참. 네,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왜 할머니들 지원금을 적게 썼냐.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원받은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 붙였어요. 네, 그거를 그게 설명 안 하면 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연이 답답하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 1억을 지급한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논란 사라져야 되죠. 예. 계속 살아요. 그럼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이제 그 사전에 2015 위안부 합의 알았다. 10억 알았다.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딸 유학비 쌓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도 심적 문제 쌓아요. 집 쌓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할머니 지원 적겠다 쌓아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헛공짜 공든탑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 헛되게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다 이제 사실이 해명되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할머니의 말이 중간에 달라졌다라고 윤미향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10억에는 그 TV에서 발표할 때 할머니하고 윤미향 대표가 앉아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사전에 들어서 얘기해 준 것으로 좀 이렇게 기억이 헷갈리는 것 같다는 표현인데 이 말을 가지고 할머니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 계속 언론이 살짝살짝 바꾼 다음에 뭐라고 하냐. 기억력도 없는 할머니들을 왜 수요집회나 위안부 이 문제 제기하는데 나오게 했냐라고까지 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네. 하고 있군요. 근데 여기서 이 조선아웃 중앙일보가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정말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할머니들을 막 마치 치매 노인, 가짜 피해자 막 이런 표현까지 맞아요. 언급을 하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야말로 평소에 전혀 한일 관계나 나라의 민족 정기를 세우는데 관심 없던 것들이 민주당의 윤 당선인을 낙마시킴으로써 민주당도 네. 흔들고 나아가 문재인 호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이번에 부도덕하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착복 횡령한 인물로 몰아서 여기를 네. 한번 흔들어대면 지금 쪽수는 적지만 180석의 수표당도 앞으로 계속 4년 내내 남은 문재인 대통령 2년을 흔들 수 있다는 당연한 프레임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겠죠. 제가 두 가지 얘기해야 돼. 하나는 일본 언론에서 이번 이 사건을 정말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그중에 일부는 이게 문재인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일본 언론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민언연에서 그 요원들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은 그 일본 언론의 보도와 일본 언론 보도를 또 서로 따오죠. 또 어떻게 받으실까?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받으실까? 미래통합당이 받으면 일본 언론은 또 어떻게 받을까? 일본 언론이 받으면 또 그 조중동은 어떻게 받을까? 요게 이제 모니터에 한 초점이 네.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 지금 입장이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건 민주정당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잖아요. 김태년 대표는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아,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 김태년 대표는 잘 들으세요. 이러한 그 논란으로 운동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원칙이죠. 예, 사실. 요 얘기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오늘 이제 기사에도 다 난 건데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니다라는 요지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할 일 아니다. 맨 네. 처음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였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사실을 다 보고받고 나서는 아 이게 그렇게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치인을 구분할 때 조중동에 휘둘리는 분과 조중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으로 야. 저는 사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라지네요. 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조중동, 저희가 지난번에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9%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왜 그 9%에 끄달리십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늘 전자 빼고 그냥 최민희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가 아까 팩트체크 6가지, 7가지 수구신문에서 의혹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님에도 자꾸 계속 조금씩 이렇게 미온적으로 남겨있는 것들 이렇게 빌공짜, 헛공짜, 공든탑 그거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이라도 자꾸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벌써 세월이 금방 갑니다. 올해 9월 중순쯤에 저희 검찰개혁 촛불 1주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잘하면 세계까지 한번 이총수 말로는 오스카상까지 한번 도전해본다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뭐 크게 찍으신 분들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다 이렇게 보상해드릴 테니까 저희 시사타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사타파 닷 예 서초동 혹은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촛불 문화제에서 본인 거 포함해서 주위 분들 촛불 들면서 검찰개혁 외쳤던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에 잘 담아서 멋진 작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사실 검찰개혁하자고 이렇게 평화롭게 또 집회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 테니까 계속 홍보할 테니까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어떤 장면이라고 이렇게 잠깐 코멘트 달아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두 희 자매가 우리 미희 누님 그리고 미니 누님 이렇게 윤미연 당선자와 관련된 못된 언론들 어떻게 몰고 갔는지를 짚어주셨는데 우리 양김 씨께서도 양김 씨께서도 네. 뭐 네. 조금 보충하거나 빠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굵직한 의혹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그야말로 그 부스러기 같은 이런 그 제보들을 받아서 윤미향 의혹을 쏟아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자들도 일반 독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기사 하나하나를 그냥 진실이라고 믿다 보면 저는 불안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윤미향 당선자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태도 이게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나 그거를 좀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조금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이제 신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팩트를 정말 충실하게 그 확인을 한 거냐 그 다음에 취재원을 제대로 이제 그 정확하게 밝혀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반론을 제대로 실어주고 있느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어제 오늘 막 거치면서 그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을 윤미향 개인의 계좌로 받았고 그것을 민주당의 인사가 리트윗인가 뭘 해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홍보해줘서 민주당이 윤미향 개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부추긴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30년 이상 활동한 단체들은 예를 들면 법인이 아닌 상태로 시작했을 때는 대표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경우가 많고 처음에. 그것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 통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표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쓰는 경우들이 그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통장이 과연 윤미향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인지 아니면 조직에서 관리를 하되 이름만 윤미향인지 네. 조차도 그 기사에는 그런데 확인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분을 안 해야지 몰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론이라도 실어줬나 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사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라고 하면서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구나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문제, 제목을 일단 뽑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를 모시고 미국 갈 때
그 비용을 또 후원을 받아놓고 체류비 후원을 받아놓고 막상 가서는 교포들이 돈을 상당 부분 지불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교포들 기본적으로 다 익명 처리되었고요. 그리고 또 익명시가 나오는데. 예,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해명이나 반론 이런 거 없고요. 없이. 네, 그래서 체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교포들이 뭐 좋은 뜻으로 돈을 쓰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으면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한 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단 그 지지자들조차도 불안한 거죠.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불안함에 시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사를 쓰려고 하면 언론들은 이렇게 허술한 기사를 쓰면 언론의 기본 준칙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도를 개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의도를 너무 개입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땡땡 TV 보고 쉼터 알아. 그러니까 쉼터의 존재를 알았다는 말씀이시고 치가 떨렸다. 아, 이런 제목을 네. 뽑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냐면 그동안에 정의연이나 정대협과 입장이 좀 달랐던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주로 인터뷰를 합니다.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요. 본지가 인터뷰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그 가족들은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령의 할머니들 입장에선 정의연이 주장하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보다는 실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거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의연은 피해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단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그런 그 사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 중에는 일부는 물론 이런 배상금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정의연이 주장하는 일본의 사과보다는 배상금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면서 운동 자체를 다 폄훼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가는 보도들을 지금 쏟아내면서 다른 의혹 보도들과 이것들이 기사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더 나쁜 쪽의 시너지를 막 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저희 시사타파에서 더불어 시민당 후보로 나왔지만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떨어졌던 최용상 씨가 그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뭐 본인은 도와줬다고 하지만 주선 한 것 혹은 억하심정을 품고 그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표현이 또 위안부 할머니만 배보상하면 다냐, 강제징용 피해자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던 네. 그런 멘션이 네. 많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당시에 굴욕적인 졸속 협상을 했던 외교부의 차관이었던 조태용 씨가 지금 미래한국당의 현직 의원이에요. 그것을 재윤경 대변인이 분명히 짚어냈고 그 의도와 프레임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 의원님께서 몇몇 윤미향 당선자 자진 사퇴까지 바라는 뉘앙스로 휘둘리는 일부 의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김성원 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정조사 제 입으로 참 안 끌려내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한번 짚어줘야 되니까 얘기를 꺼냈다가 네. 배현진 당선인이 그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다시 또 담는 모양새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거기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라는 건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죠.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시민단체의 회계 문제를 조사하면서 국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그 국회의원이라면 김성원 씨 이라면 그분은 진짜 단어 사용도 잘못한 거죠. 예,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5개입니다. 그리고 이 5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선 같을지 모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다르고 주안점도 다르고요. 네, 네. 그리고 수요 집회에 대한 태도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오는 그 얘기들은 저는 민주정당이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왜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를 거둬들이냐면 이 사실에 대한 팩트 확인하고 보고받는 건 이해찬 대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 쪽도 팩트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 팩트체크한 게
팩트만 보면 제가 팩트 체크한 거랑 그들이 체크한 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까 여섯 일곱 가지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여섯 제가 한 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조차 안 그러면 뭐 말이 틀려도 국정조사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 계속 촉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고 나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횡령이나 이게 그 뭐 배임 뭐야, 뭐 다 있죠. 예, 네. 횡령, 배임, 그다음에 대여하는 거 뭐 등등 월 그 이자 안 내고 빌렸다 뭐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지금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는 정치인은 큰 틀의 여론 지형을 봐야 되고 7시 이후에 시청률을 조사했어요. 뭐를 보나. 예. 그랬더니 TV 보는 분이 17%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어디 보냐? 안 본다 있고 그다음에 55%가 유튜브 본다 이렇게 나온 세상이에요. 이게 너무 놀랐죠? 네, 7시 이후에 시청 행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신문 본다는 20대에서 우리 그때 1.2%였죠. 예, 예. 한 자리 숫자. 예, 1.2. 그다음에 30대 2.2, 뭐 그다음에 40대 2.6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7%밖에 안 됩니다. 소위 KBS, MBC 그 외에 TV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은 55%가 7시 이후에 유튜브 본대요. 이 여론 지형에 대해서도 늘 좀 이렇게 천착하시면 좋겠다. 아, 오늘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은 헷갈리고 머리가 좀 어지러웠던 분들이 핵심적으로 가닥을 잡으실 것 같아서 오늘 언알바 시간은 특히나 더 유익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팩트체크해야 될 걸 지금 최민희 전 의원님이 하고 계시네요. 전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아, 네. 이제 아니, 네. 여러분 최민희 작가님. 아 작가. 아 작가님. 최 작가야. 최 작가님하고 최고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의 전성시대니까. 그렇죠. 최 작가야. 네. 카메라 감독님 여기 비춰주세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복잡한 사안을 정리하려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로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말지 기자서부터 이렇게 수십 년간 언론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팩트 위주로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 방송도 좋지만 이 책을 진짜 읽어보시면 우리의 복잡다단한 정치, 사회, 언론 현상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네, 꼭 좋습니다. 읽으셨네요. 아, 다 읽었죠. 아니 근데 인터뷰어도 훌륭했어요. 인터뷰어 훌륭했어요. 네. 아니 제가 이분을 세상에 이끌어내려고 형식을 대화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읽고 홍보를 해주시나 안 읽고 홍보를 해주시나 이거 파악하거든요. 그걸 의심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경고 하나 확실히 읽으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또 계속 저희. 네, 정치 클리핑이나 또 100분토론 내용에서도 이거 중요한 이슈라서 말씀드릴 텐데 혹시 김 변호사님이 바라본 뭐 법적 관점이든 네. 몇 가지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사안에 관해서 뭐 관련 좀 그 관심 분야가 그 분야에서 그런지 그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쵸? 제가 이제 차 부르지 못하고 거기서 네가 네. 누구죠? 검찰이죠. 아, 네. 걔네들이 낄 때 안 낄 때 낄낄빠빠를 못하고 지금 저희가 이천 화재 났을 때도 네, 검찰이 또 거기서 나왔어요. 네. 집행 행정인이 됐어, 그죠? 네, 그리고 막 그때는 막 무슨 피해자 구조금도 집행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니 지금 이제 이게 약간 비슷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시민단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거든요. 언론에서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그 민원형 같은, 같은 정상적이고 민의가 반영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민단체를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마치 네 편이 이거 같은 편이 고발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인지 과연 그런 것들을 좀 이름을 좀 네이밍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검찰의 고발을 보통 많이 해요. 예. 그러면 검찰이 다 수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특수수사 같은 것들만 직접 수사를 하지 이런 뭐 횡령 배임 이런 그냥 경제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경찰서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고 올라오면 뭐 기소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예, 고발한 또 마찬가지 시민단체 고발했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있다. 이런 사안에 관해서 아,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서부지검의 그 형사 4부에 배당이 됐고, 근데 형사 4부장이 특수공안 출신인 통이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형사부라고는 하지만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형사부장들이 다 특수공안통들이에요. 형사부에 있던 형사사건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형사부장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요직들은 다 특수공안들이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장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이제 특수공안을 했던 예. 예에 배당이 됐고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겠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도 얘기를 하지만 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뭐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은 기소를 하는 기관이죠. 예. 네. 예.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직접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죠. 그렇군요. 뭐라도 하나 캐내려고. 왜냐하면 성과가 없으니까 기소가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수사 열심히 직접 수사했는데 없어. 그래서 불기소야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언론의 보도도 이제 문제지만 검찰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는지도 지켜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네. 사실 뭐 사준모니 뭐 동상 반대니 정말 아 제 입에서 듣보잡이라는 네. 정말 조악하게 급조된 네. 것들이 시민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언론이 또 그대로 받아서 명예훼손 소송하세요. 아니 그거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아주 저희 숙고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시민단체 아닌데요. 자, 요 네. 이야기도 정치 클리핑과 또 100분 토론 또 우리 새벽에 하는 우리 이총수의 방송 통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논점입니다. 저는 사실은 뉴스 가치를 따지면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이 이 한명숙 전 네. 총리 조작 사건을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고 이거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사건이라서 윤당선자의 일부 의혹 제기와는 뉴스 가치가 다른 사건인데 잠잠해요. 네. 조용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인데 이 사건 한 10여 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 우선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네. 조작 사건과 관련한 네. 첫 번째 자료가 화면은 있으면. 네.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은 두 개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곽영욱 이라는 분이 곽영욱 사장이 한명숙 총리 전 총리에게 5만 불을 줬다로 시책된 사건. 그 일지 한번 보십시오. 일지. 지금 보시면 2009년 11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그리고 11월 25일 날 검찰이 곽영욱 사장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기소된 상태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언제 끼어드냐?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 1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수만 불을 뇌물로 받았다가 보도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2월 5일 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요. 아, 바로 다음 날 들어가는군요.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예. 보도 빵 때리고 그리고 12월 22일 날 기소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2010년 4월 9일 날 이제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그 일면입니다. 예, 일면 터졌어요. 수만 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문제의 한만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만호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 특수일부가 움직인 시기 보십시오. 2010년 4월 8일날 한신건영 압수수색하죠. 저 때가 언제냐? 한명숙 총리 곽영욱 재판 1심이 4월 9일 선고니까 그 전날 아, 예,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이제 무죄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사건이 이어지고 2010년 7월 20일 날 한명숙 총리가 불구속 기소되고 2011년 10월 31일 날 무죄 선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만호 건 뇌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네 번째 거 띄워주세요. 아, 오늘 뭐 팩트 네, 자료를 이것만 보여면 됩니다. 예, 다 가져오셨습니다. 예, 저 제목 보십시오. 이게 조선일보가 2011년 11월 1일자 사설인데 한명숙 전 총리 또 무죄. 앞날 위태로운 검찰. 검찰 겁박한 건가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동료한 건가요? 열심히 이건 동료가 아니라 지휘? 분풀이. 아, 분풀이.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납득 안 된다, 증거 없다, 5만 달러 재판 이어 검찰 또 굴욕 이렇게. 예, 이런 걸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 예, 여기 보면 대법원에서 8대5로 유죄 처리됩니다. 자, 이때 대법원이 그 유명한 양승태 감옥에 갔다 온 네. 양자, 승자, 태자입니다. 근데 저 제목 보세요. 조선일보 아닌 것 같죠. 딱 제목 봐도. 예. 폭탄 처리 반된 대법 전원 합의체 이렇게 해놨잖아요. 경향신문입니다. 아, 네,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해서 한 총리의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때 다섯 분, 대법관 중에 다섯 분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 요약하자면 그런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온 건 뭐냐면 한반호가 1심에서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뭐 이런저런 회유로 나 한명숙한테 돈 줬어 이랬다가 1심 재판부에 나와서 양심에 찔린다면서 말을 번복합니다. 나 진짜 돈 안 줬다. 죽어도 할 말을 해야겠다. 이런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2심에서는 정형식 그 유명한 그 유명한 판사. 정형식 판사가 다 똑같아요. 뭐 증언도 똑같고 모두 똑같고 모두 똑같은데 한만호가 2심에 나가서 증언하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줘요. 애초에 막은 거죠. 예, 증언을 안 받아줘. 이런 일은 증인 신청도 안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유죄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조선일보 마지막 거 띄워주십시오. 오늘 뭐 발군의 허락이시고. 자 보세요. 예. 여권서 불거지는 한명숙 유죄 재조사론.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가 요 앞서서 이미 보도를 했어요. 사면하려고 저런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이제 아까 제가 뉴스타파에서 그럼 왜 이걸 키우게 됐냐. 이제 아까 제가 한만호가 1심에서 무죄 그러니까 그 증언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예. 그런데 그때 이미 이 비망록은 검찰이 한만호를 그 검찰에 나오게 하고서는 방을 뒤져요. 그 구속되었던 그 깜방을. 그 뒤지니까 거기서 비망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망록 내용 전체가 그 이건 정말 그 검찰에 불리해. 그냥 검찰이 일부를 재판부에 이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전체를 내라.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비망록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때 막 그 관계자들이 녹취를 엄청 했는데 그 녹취를 뉴스타파가 듣는 과정에서 자꾸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재판 기록을 뒤지니까 비망록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아, 참 이거 맨정신, 제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완전 검찰의 조작 수사로 시작됐다고 봐야죠. 준 액수를 숫자를 내어가면서 시험까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한 CEO까지 지냈던 사람 물론 잘못은 했지만 검찰의 강아지였다. 그런 정말 개 같은 그런 지위까지 이렇게 검찰에서 일종의 한명숙이라는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까지 지낸 민주 진영의 유시민 죽이기처럼 진보 진영 흠집내기 가장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갔었고. 이것이 언론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정도를 보면 MBC에서 좀 다루고 뉴스타파라는 그 언론에서만 다뤘죠 지금. 네, 거의 외면하고 있죠 언론들이. 그래도 라디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가 조금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 법조인이신 김 변호사님 뭔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이 한명숙 총리 건은 진행 경과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 1심에서는 그 기일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뭐 돈을 어떻게 줬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재연을 다 해가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졌을 때 무죄가 난 건데 2심에서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1심에서 이제 치열한 그 공방 끝에 인정된 사실관계를 별거 없이 그냥 뒤집어 버렸죠. 근거 없이 뒤집어 버렸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건데 마치 이제 채널A 사건 과 비슷한 양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매수해서 이렇게 증언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게요.라는 걸로 진행이 돼서 비슷하게 아마 채널 A 그 건도 의도대로 성공을 했으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이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에서 지금 이게 그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
그때 그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작성한 문건, 사법농단 문건 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사법농단 네. 문건 중에 조선일보가 등장하는 문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작성한 그 문건이 있어요. 2015년 3월에 그 주요 언론 접촉 결과 첩보 보고라는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행정처와 조선일보가 만나죠. 그래서 조선일보 뭐 사회부 부장하고 뭐 법조기자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 뭐 그때 가토지국장에 대한 상케이신문 그 박근혜 7시간 뭐 그 보도 예. 관련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한명숙 사건 상고심 빨리 처리해라 라는 이제 독촉을 했다는 거죠. 예. 조선일보 쪽에서. 그런 얘기들도 문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가 뭐 검언 유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는 시절에. 법언 유착, 법원과 언론이 유착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정말 뭐 검찰, 법원 할 거 없이 어떤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화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짚을게 유독 사실 성향이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유독 이 진보 쪽은 공정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김대중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이렇게 뜯고 싶어해요. 역시 해방 이후에 자기들의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올해 100주년인데 그 DNA를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에 이걸 어쨌거나 인정하지 않고 흔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유명 당선자 보도 또 한명숙 전 총리 그 당시 보도 이런 걸 보면 그때 가장 앞장섰던 언론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 언론, 친일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중앙일보 이런 신문들인데요. 사실 조중동이라 하는 신문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30년 전에 이 문제에 정말 그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졌다면 이 진상규명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일찌감치 해결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랬던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이 사안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건 과연 무슨 의도인가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유진 이사님, 우리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조작 사건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법원 유착도 물론 있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지금 조선일보가 등장한다. 어디에나 조선일보 어디에나 조선일보 등장한다는 야. 사실을 좀 명심하시고 이제 현재 진행형의 윤미향 당선자 건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불신하면서도 불안하신 상태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판단을 유예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를 좀 꼼꼼히 보시면서 이게 정말 면밀하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 따라서 허술하게 작성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로 언론 이해하고 읽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네,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도 네. 아직은 휘둘리는 일반 국민들 심지어 뭐 민주정당에서는 가능한 비판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너무 성급한 말씀들을 몇 분이 하셔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예 누군지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올려주셨어요. 민주정당. 예. 민주정당. 모모 의원들이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또 잘못했냐면 죄가 참 하늘을 찌르지만 박정희 정권 유신 때 긴급조치 발동하면서 정말로 초법적으로 초헌법적으로 사람들 조작하고 고문하고 이랬을 때 아니 그때 그 이거 이게 인정 안 했잖아요. 양승태 안 했고 예. 법원에는 양승태 그다음에 이쪽에는 김기춘 이랬던 거예요. 양쪽에 청와대와 김기춘 예.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예. 법조인이라는 이름이 말도 만들었었잖아. 법양검기 법양검기 법원에는 양승태 양. 검찰에는 김기춘. 김기춘이 유신시대에 활약했다. 다행히 3, 4년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로 뭐 이명박 두 사람 또 양승태와 김기춘 씨까지 어쨌든 감옥에 보내서 약간은 정의를 세웠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도 조중동이라는 언론은 일말의 양심 없이 여전히 헛소리와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또 새날 가서 생방하셔야 돼서 네, 저희 보내드리고 그래도 네, 의원님 먼저 일어나시고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 오늘 5.18 왜곡 방지법 또 윤미향 당선인과 정 의원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언론 행태, 또 한명숙 전 총장,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작 사건 이렇게 세 가지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미사님은 어디에나 조선일보는 끼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20여 초씩 최종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미처장님.
어제는 조선일보가 껴있고 그 조선일보 조중동의 뒤에는 또 항상 검찰이 있다는. 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은 그런 권력에 유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 영화 속 그 유명한 기생충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언론이 이제는 좀 기생하지 않는 언론이었으면 좋겠다. 네, 좀 스스로 자립하는 언론이 되자. 기생 언론 되지 말자. 네. 우리 김진희 변호사님. 저는 마지막에 다뤘던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실은 이제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조선일보 말한 것은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이것이 좀 진상이 규명되고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너무 언론의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몇몇 언론들만 계속 이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시사타파는 계속 말씀하겠지만 네. 김 이사님. 네, 조선일보가 지금 5.18 40주년을 맞아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사설을 쓰지 않은 신문입니다. 주간지 중에 유일한. 네, 그렇군요. 어제 오늘 거쳐서 역시. 그래서 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의 보도를 반성합니다. 이런 기사까지 쓰고 했는데 예. 일단 사과 좀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랄 걸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 총소 왜 왔어요? 아니. 네. 마이크가 있으면. 야, 마지막에 깜짝 등장. 저희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8시 반부터 정치 클리핑 이어지는데. 누구랑 해요? 선배님이랑. 에? 여기 남으실 분들 남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정말 색다른 방송. 예, 네, 우리는 아닌 방송이죠. 왜냐하면 이게 윤미향 문제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릴레이로 오늘 그래도 핵심은 다뤘는데. 핵심을 다루더라도 또 다른 시각으로 곽동숙 평론가님이 한 분 오시고. 또 누구세요? 그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남아주시라고. 네, 어디에도 지금까지 현장 섭외 하시라고. 네, 왜냐하면 중요해서. 지금 최용상 씨 문제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좀 고소 고발하는 단체들을 보면 아까 사준모가 끼잖아. 8시 반부터 할 거예요? 네, 잠깐 그러면 쉬셨다가 8시 40분에 슛 들어가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다 가능하신 분. 여기 아무도 안 된다. 대답을 아무도 안 돼. 안 돼? 그 저기 김윤진 이사님 그럼 우리 신미. 네, 저도. 안 드시면 네. 편하게 마셔도 괜찮아요. 네네. 힘드시면 지금까지 이런 편성 없었어요. 너무 편파적이고. 아니, 저희는 편집증 걸린 것 같아요. 편집증. 네. 아니, 저희는 즉석에서 그러면 곽동수 선생님만 오시나요? 네, 현재 곽동수 선생님만 오시니까 저랑 곽동수 선생님이랑 일단 패널로 하고 노종렬 선배님은 일단 거기 생방은 있어도 생섭에 생섭에 변호사님 좀 같이 계셔주세요. 저는 안 돼요. 저랑 얘기할 거 많잖아요. 얘기할 거 많잖아요. 빨리 가 방송은 빨리 끝내시죠. 자, 그러면 8시 40분에 네. 우리 이종원 PD, 이종원 총수와 또 아주 명쾌한 곽동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저는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 셋이 하는 계속 사회 예, 윤미향 당선인 예. 이 이슈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자세한 그리고 이 듣보자 보수단체 이 준동 바로 이것도 아마 짚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8시 40분에 뵙고 수고해 주신 예. 우리 세 분의 멋진 우리 여전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